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 묵상 말씀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의 피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신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위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책임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사야 54장 4절. 오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동행하니 그 어디나
오피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인해 실패한 인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겨 인생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는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는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을 보세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해 버림받은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림을 받았다면 그녀의 삶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마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절망적인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불임 여성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하루 이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또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타락하고 죄악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십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실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소망의 삶, 변화의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피 실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하고 인생의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내면화하고 있습니까? 오피 묵상, 공동체의 무릎 기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소서, 가족의 마음 묵상,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나의 두손 묵상,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함으로써 변화의 삶을 살게 하소서.